나마스테. 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고된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가벼운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게요. 양손 복부 위에 올려놓으실 거고요. 숨 마시면서 복부 가득 호흡, 코로 길게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해줍니다.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고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숨 마시고 내쉬고 양손 깍지 껴서 위쪽으로 기지개 한번 쭉, 발목에서 당기면서 발끝 포인 플렉스, 종아리 근육도 길게 늘려줍니다. 양손 풀어서 두 무릎을 모아서 테이블탑에서 위쪽으로 뻗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무릎을 접어서 한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기울이면서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. 어깨는 뜨지 않도록. 마시고 내쉬고 두 무릎 이제 반대쪽으로 가져갈 건데, 양쪽 무릎을 내려놓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사용을 해서 반대쪽으로 내려줍니다. 호흡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감 이완. 두 무릎 다시 가져오셔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. 골반도 한번 열어주실 거고요. 반대쪽도 무릎을 가져오셔서, 너무 완벽한 동작을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누운 나비 자세로 가져가셔서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 봅니다. 고관절에 힘 풀어주실 거고요. 숨 마시고 내쉽니다. 두 다리 천천히 펴주실 거고요. 한쪽으로 두 다리 모아서 우리 바나나 모양을 만들어서 옆구리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줄게요.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하체 뒷면과 상체 뒷면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,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실 거예요. 그대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두 무릎 펴서 위쪽으로, 팔도 위쪽으로 툭툭툭툭툭툭, 모관 운동. 모관 운동은 우리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. 툭툭툭툭툭툭, 천천히 툭 내려줍니다.